Times. 네, 기타 색깔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네. DC. 프리미엄 DC.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좀 예상의 범주 내에서 좀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아, 뭐, 갑자기 뭐, 생각이 안 났어요. 아, 그래서 네, 프리미어 DC 모델입니다. 네, 프리미어 DC. 선생님 아주 예쁜 색상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뭐 지금 뭐 리뷰 시작하기 전에 계속 돼지색이라고 이제 와서 물타기를 하시려고요. 아니, 이게 건물 외관에다 이 색칠하면 진짜 이뻐요, 건물. 돼지색. 네. 예, 뭔가 지금 그 되게 깔끔하고 예쁜 돼지색인데 예. 이게 실제로 여기 색상표에는 샴페인색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 뒤쪽으로 후면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이게 보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약간 아이보리, 돼지, 샴페인 이런 류의 이제 교집합. 미숫가루 색깔. 미숫가루 색. 미숫가루 좀 연하게 탄 색깔. 예. 네. 저는 이거 보니까. 그 진짜 그 애기 돼지 있잖아요. 애기 돼지 코가 생각나. 아 돼지 코. 돼지 코 색깔. 아 애기 돼지 코. 아기 돼지 바이브. 아기 아닌가? 데이브인가? 베이브. 뭐 바이브. 베이브 베이브. 아기 돼지 베이브. 아기 돼지 바이브. 오늘 바이브 머신을 계속 켰더니 저게 바이브가 있었구나. 드라이브 바이브 머신. 네 아기 돼지 베이브인가 봅니다. 네. 왜 이 얘기한 거야? 돼지색 때문에. 자, 이거 말고 다른 색깔이 뭐가 있냐면은 블랙 플레이크, 오션 터콰즈, 피에스타 레드 그리고 샴페인 이렇게 네 가지 색상 중에 오늘 저희는 마지막 샴페인 색상 가지고 왔고요. 프리미어 DC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로 그 네. 뜻입니다. 더블 컷이죠. 더블 컷. 아. 그리고 스테어 스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저기 여기. 밑에 브릿지 보시면은 트래피즈 브릿지인데 계단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계단 근해입니다. 계단 근해. 트래피즈 스테어 스텝 트래피즈 브릿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전에 저희가 같은 가격 딱 125만원 똑같은 거 네. 프리미어 DC 모델을 했었을 때 그때는 이제 브릿지가 튜노매틱이었어요. 튜노매틱의 스탑바 텔피스. 이게 이번에 새로 출시된 스펙은 아니고 원래 있었는데 입고가 있어요. 이번에 된 거다. 좀 늦었다. 네, 입고가 이번에 되면서 근데 2021년도가 되면서 원래 있었던 스펙이긴 하지만 칼라는 이번에 새로 좀 추가됐다. 블랙 플레이크 이런 건 이번에 새로 추가됐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은 트래피즈 이 스테어 스텝 트래피즈로 만약에 구매를 한다면 있던 스펙인데 뭐 블랙 플레이크 스테어 스텝이다 이러면 2021년도에 처음 나온 스펙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자 이게 프리미어 DC 2020년 8월에 했던 모델 역시 은총실하게 있었는데요. 이때 선생님은 블루스, 시카고에선 팬더, 뉴욕에서는 디안젤리코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8.5 주셨고요. 은총씨는 보급형 폴 잭슨 주니어 어허. 네, 9.5. 저는 중음이 복고적이다 해서 중복 네 9.0 맞아요. 우리 더울 때 했었나요? 8월 12일에 아 중복도 했군요. 그렇습니다. 중음이 빈티지한 기타. 지금은 자, 시원해서 이제 긴팔도 입고 댕기고 그러시는데 맞아요. 여름에 죽을 뻔했습니다. 올 여름 쎘죠. 쎘어요. 힘들기도 힘들었는데 벌써 지금 저희 리뷰어분들 다 코가 조금씩 다들 훌쩍훌쩍 들기 네. 시작했어요. 환절기. 네, 환절기. 꽃가루도 뭐 있을 것 같고요. 네, 먼지도 있을 것 같고. 이제는 조금 뭐 반바지 반팔 입고 다니면은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쌀쌀한 네, 그런 계절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지난 작년에는 이제 중복 언저리에 썼고 올해는 이제 초가을에 네, 진행을 하고 있는 디안젤리코의 세미 할로우 바디 프리미어 DC입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네. 125만원 가격 동일하고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은 108cm, 무게는 3.9kg예요. 네, 좀 꽤 무거워요. 두께는 44에 조감으로 50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12프레트 뚜레는 75mm 나오고요. 라미네이티드 메이플탑 네, 그리고 라미네이티드 메이플 바디 축구판에 글로스 피니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넥 역시 메이플 사용이 되어 있고요. C쉐입 넥에 글로스 피니시입니다. 로토매틱 스티어 스텝 헤드 머신이고요. 이것도 스티어 스텝이네요. 네. 헤드 머신은 너트는 PPS 네, 43mm 너비입니다. 지판은 오방콜 지판 공률 반지름은 355mm, 스케일 길이는 629mm, 22 미디엄 빈티지 니켈 실버 프렛이고요. 픽업은 세이머 덩컨 디자인드 HB102N 험버커 그리고 101B 험버커가 각각 넥과 브릿지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은 2 볼륨 2 톤 3웨이 픽업 셀렉터. 크롬 브릿지는 크롬 튜노매틱 디안젤리코 스테어 스텝 트래피즈 네, 네. 테일피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전 늘 궁금했던 게 오방콜이 한글이 아니죠? 네.
진짜 영어 오, 어디 어디가 한글 같아요? 오방골이? 어, 한글 아니 한글이 한다. 그 뭔가 한자 아 어, 오방골 약간 어, 이런 느낌. 네, 네, 네. 아. 그 우리 저기 뭐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저 공예품 같은 거 있잖아. 뭐가 있지? 오르골? 오르골? 오르골 오르골이 공예품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어. 한자어로 있을 오방골. 것 같아. 오방골. 네, 이거 그냥 이거 오방콜이에요. 오방콜. 오방콜. 어. 오방콜. 확실해요? 어 확실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아, 말렸어 또. 혹시 저음이 좀 많죠? 아주 풍부하네요. 네. 마샬이고요. 네. 좋습니다. 풍성하고 그죠? 따끈하고 그러네요. 네. 아기 돼지 바이브. 좋아요. 마샬 게임? 네. 마샬 게임. 제가? 네. 많이 친해졌고. 없네요. 네. 이게 뭐 사실 그 지금 오늘 디자인적으로 아기 돼지 색상에다가 네. 거기다가 저 그 계단 근에까지 네. 이제 들어와 가지고 비주얼적으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으나 실제로 저희가 예전에 들었던 그 프리미어 DC 그냥 그 소리예요. 네. 뭐 전혀 사운드적인 네. 차별점은 딱히 크게 느껴지는 건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중음 풍성한 디안젤리코 소리 그대로고요. 네. 시연마저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샴페인보다는 밀크티가 생각납니다. 그러게요. 따뜻하고 부드럽고 좋습니다. 든든하고 먹으면. 네.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그대로다. 이렇게 해드릴게요. 여전히 그대로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네. 120만 원.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150만 원대인데 네. 이제 할인해서 120만 원대인데 요 가격대에서 그냥 이게 꽤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네. 특별한 것도 없고 그냥 딱 그냥 그대로다 네. 이렇게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 중음 복고 이렇게 드렸잖아요. 네. 그 중복이었고 네. 저는 한 줄풍이 뭐야? 별풍? 죄송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네, 한 줄평은 다시 한번 중복이니까 또 중복으로 중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중복. 네. 중복되어서 중복. 네, 중복이다. 그러니까 다 약간 궤가 비슷한데. 아, 맞아요. 네. 네. 결국에는 중음의 풍성함에 대한 얘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운드라는 네네네. 얘기, 네. 결국 그 얘기였습니다. 뭐 이 스테어 스텝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외관상의 특징은 갖고 있으나 사운드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디안젤리코 그대로입니다. 네. 스쿼드 돌려볼게요.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3, 가성비 16,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 70점이고요. 은총씨는 사운드 23, 가성비 17, 편의성 15, 디자인 16에서 총점 71점입니다. 저는 사운드 24,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72점, 평균 점수는 71점. 네. 디안젤리코가 지금 보면은 스쿼드를 돌린 것들이 대부분 한 70점대 초중반 정도에 네, 들어와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가격대가 좀 더 싸지기 때문에 이거는 프리미어 애틀란틱 마호가니 바디 스카이블루 모델입니다. 솔리드 기타죠? 네 맞아요. 네네. 이거는 지금 가격이 더 10만원이 저렴한 115만원이기 때문에 뭐 가성비나 다른 부분에서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여지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 바로 디안젤리코의 프리미어 애틀란틱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은총씨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